안녕하세요. 이사놈입니다. 2020년 3월 2일 저녁 8시 20분 현재 떠있는 금성입니다. 지금 업로드한 영상을 바로 보시는 분들은 창밖을 보시면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금성인데요. 하늘에 떠있는 흙덩이가 어떻게 저렇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? 흙이 태양빛을 받아서 저렇게 빛나고 있다면,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종교입니다. 보고도 본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교과서에 맞추어서 두 대가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세뇌가 됩니다. 별은 성경 말씀대로 궁창 안에, 하늘 안에 떠서 세상을 비치라고 있는 조명이 확실합니다. 어떤 분들은 별이 조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전원은 누가 공급해 주냐 하면서 비웃고 있는데요. 이 별이 스스로 자체 화학작용을 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. 흙은 저렇게 빛을 반짝반짝 낼 수가 없는 거죠. 또 카메라 전문가님들은 그러시겠죠. 초점이 안 맞은 거라고요. 전문가 다 얼어 죽었습니다. 오늘부터 제가 카메라 전문가 하겠습니다. 저건 흙이 아닙니다. 금성이 지구로부터 대략 42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카메라가 니콘 P1000 카메라인데 120만원 정도 합니다. 42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금성을 고작 120만원짜리 카메라가 찍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? 밤 8시 20분이에요. 금성을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거죠? 내 행성은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. 저 금성은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면 밤 10시가 넘어가요. 아무튼 과학은 모조리 거짓말 투성이입니다. 금성은 조명이고 천문학에 속지 말고 나사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.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길래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